아침 운동하러 나왔습니다. 칼로리 좀 태우려고요. 근데 뭔가 길이 끊긴 것 같네. 저 위에가 저수지여가지고 저기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이게 이 길이 아닌가 보네요. 저 길로 돌아가면 될 것 같긴 한데 저쪽으로 가면 엄청 큰 개가 한 마리 있거든요. 묶여있긴 한데 조금 쫄리네요. 혹시라도 줄을 끊고 덤벼들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한번 싸워볼 생각입니다. 원래는 오늘 아침에 운동 삼아서 달리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요. 요즘에 왼쪽 무릎이 계속 아프더라고요. 문쌤 말씀으로는 약간 관절염 증상 같다고 하시는데 나중에 친해져야 할 녀석과 빨리 만나버린 느낌이네요. 이제 어디서 들개들에게 쫓기면 꼼짝없이 죽은 목숨입니다. 약간 뭔가 그 서울대 정문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까만 개 있는 집을 지나쳤는데 뼈 같은 걸 물어 뜯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정신 팔려서 저기 오르막길 좀 올라가면 저수지가 하나 있어요. 아, 근데 갔다가 올 때까지 그 뼈를 먹고 있어야 되는데 걱정이네. 점심 먹으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기필코 버거 히어로를 가려고 했는데 하윤이가 차에 타자마자 잠에 들어버렸습니다. 아직 낮잠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 말이죠. 그래서 급하게 요즘 핫한 뉴욕 뉴욕으로 목적지를 바꿨습니다. 아마도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못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가보기라도 하려고요. 점심 먹고 나서는 교동도에 있는 대룡시장에 가려고 합니다. 뉴욕 뉴욕은 역시나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오늘 안에 먹으려면 한 30명 정도는 때려 눕혀야 할 것 같더라고요. 깔끔하게 포기하고 바로 교동도로 갑니다. 교동도는 강화도 왼쪽 위에 있는 섬인데요. 북한이랑 엄청 가까워서 신분증 검사를 하더라고요. 별로 잘못한 건 없는데 괜히 긴장이 마구 됐습니다. 대룡시장에 있는 대풍식당이라는 곳입니다. 혜윤이 이유식도 먹여야 해서 아기의자 있는 곳으로 왔네요. 다른 식당들은 대부분 아기의자가 없더라고요. 진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애기 의자 있어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메뉴 확인. 들어와서 메뉴 확인. 국밥집인지도 모르고. 들어왔는데 뭔가 연예인 사인들이 있다. 그래 유명한 데인가 봐. 고기국밥 8,000원입니다. 관광지라고 해서 특별히 비싸지는 않았습니다. 얇게 썬 돼지고기가 들어 있고 순대도 대여섯 개 정도 들어 있습니다. 미안하고 뺐지. 너무 잘했네. 되게 슴슴하다. 들깨 가루입니다. 인중에 땀 나는데? 맛있나 봐. 밥 먹고 대룡시장 구경합니다. 규모가 엄청 크지는 않았는데 구석구석 구경할 게 많더라고요. 어디가 찾고 있었는데 시식하고 있었어? 뭐야 그건? 약과. 약과. 바나니야.
사람들이 어디서 호떡을 들고 다니는데 우리만 없단 말이지? 그거 어디서 사서 들고 다니는 거야 도대체? 아, 그 약과를 약과 맛봤는데 약과 되게 맛있네. 아, 맛있다. 호박약과가 진짜 맛있더라고. 찹쌀약과는 조금 딱딱한 느낌이고 호박약과가 되게 말랑말랑해서 맛있더라. 갈 때 좀 사가자. 호떡집 어디 있어? 어? 호떡이다. 먹을까? 너무 엄청 토실토실하네. 맛집인가 봐. 맛있네. 여기도 맛집이라고 추천받았는데 오늘은 문을 안 열었네요. 감자칩이랑 밀크티를 파는 송아칩스라는 곳입니다. 유리병에 음료를 파는 것 같네요. 커피랑 밀크티 시키고 감자칩도 시켰습니다. 밀크티는 참기름병 같은 곳에 들어있는데 특이하더라고요. 밀크티는 파우더 안 쓰고 얼그레이 홍차잎을 직접 우려서 만든다고 합니다. 다른 곳들은 파우더 쓰는 곳이 많은가 봐요. 아무튼 달지 않고 향이 너무 강하지도 않고 부드러워서 좋았습니다. 감자칩은 맛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허니버터 맛을 골랐습니다. 감자칩은 주방에서 직접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좀 더 두껍고 고급진 허니버터칩 느낌이었습니다. 씹는데 은은하게 생감자 향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오늘의 저녁입니다. 저녁 간단히 먹고 뭐 냉파랄까요? 여기 있는 거 다 먹어 치우고 가야 돼요. 벌써 2주 살기가 마지막 밤이네요. 프리랜서 신분이다 보니 길게 여행도 올 수 있어서 좋았지만 여행을 와서도 일을 해야 하다 보니 머무른 기간에 비해 많이는 못 돌아다닌 것 같아서 유자 씨랑 하윤이에게 뭔가 미안하네요. 그리고 제가 새벽까지 일하고 오전에 잘 때도 있었는데요. 그럴 때 유자 씨가 혼자서 집안일과 육아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참 미안하네요. 강화도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조만간 유자 씨가 회사 복직을 할 예정이라 복직 후에 서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어렴풋이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계획대로 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크지만 잘 헤쳐나가 보겠습니다. 짐 정리 얼추 끝났고요. 이제 가면 될 것 같네요. 마무리 짐 정리 좀만 하고. 형이 2주 동안 재밌었어? 광화도를 떠나기 전 드디어 버거 히어로에 왔습니다. 하윤이 혹시라도 잠들면 업고서라도 먹겠다는 의지로 왔네요. 정말 놀라웠던 게 사장님께서 구독자분이셨습니다. 이날이 금요일이었는데 목요일 영상을 보고 계셨는데 저희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바다를 바라보면서 수제버거를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카운터부터 시작해서 뭔가 되게 미국미국한 느낌이었습니다. 이거 서비스로 주셨어. 아 진짜? 아, 그리고 우리 과자 먹으라고 과자도 주셨어. 아 이거 맛있는데. 맛있는 거야? 뭘 줄지 몰라서. 자, 시작해볼까? 오리지널 버거는 다른 버거들에 비해서 부피나 구성이 조금 서운한 곳들도 있는데 여기는 전혀 그런 거 없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포실포실한 계란이 들어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정말 맛있다. 빵도 되게 맛있다. 빵도 되게 맛있다. 너무 아침부터 햄버거에 좀 미친 사람처럼 보일까봐 걱정했는데 우리 같은 분들이 많네. 진짜 맛있어. 아 여기를 강화도 오자마자 오고 한 번 더 왔어야 되는데. 그니까 아쉽다. 강화도 또 오자. 하윤이 선물 받았어요. 지금 과일도 눈에 안 보이고. 아 그래? 좋겠다. 진짜 좋겠다. 집에 가서 하이치하와이다 붙이자. 먹었던 햄버거 제일 맛있네. 우와. 진짜. 감사합니다.
나도 그래. 그래. 포장해 갈래. 아, 포장해 갈까? 버거만 먹었는데 배부르다. 됐어 이제. 코스가 완성됐어. 강화도 와서 버거 히어로 먹고 토크라피 갔다가 일몰 봐. 산채 비빔밥 먹고 집에 오면 돼. 행복하네. 제일 좋아. 당일치기 코스였다. 넷플릭스도 일주일에 한 시간만 봐. 얼마나 재밌겠어. 나 집 도착했어. 개판다 개판. 개판이네 개판. 좀 격리 좀 해야겠다. 네, 다이소 왔습니다. 요즘에 여자씨가 청소광 브라이언 보고 나서 이런 정리 수납 청소에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좀 필요한 물건들을 사러 왔습니다. 이렇게 서랍도 이걸 아까 보여주세요. 꼭 우리 동네 다이소에는 유튜브에 나오는 게 없어. 다 어디서 사는 거야 도대체? 인터넷으로 사셨나? 그러게. 키친타올 거리 하나 샀습니다. 여기. 오, 괜찮네? 좋은데? 오, 딱이다. 좋다. 응, 오, 좋네, 좋네. 여기 시야를 가리지만 그래도 괜찮은데? 천원 치고 훌륭한데? 아, 훈련자 남았어? 한 10시 맞더라? 아빠 내일 모레 장모님 생신인데 이거 하연이 쓰고 생일 축하 노래 부르면 귀여울 것 같아서 한번 사봤어요. 하연이 쓰고 있을 거야? 오, 예쁘다. 유자 씨가 싱크대 하부장을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왔구나. 잘했네. 대단한데? 이거 맞죠, 2020년 거였어? 다시 사자. 이거랑 이건 더해. 이거 언제 산 2016년? 거야? 이거 자취 혼자 할 때 산 거 아니야? 2016년이면 나 유튜브 시작하기 2년 전인데? 지금 유튜브를 5년째 하고 있지? 2016년까지 유통기한이었으면 그 전에 나온 거일 텐데. 우리가 가끔씩